따라서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레버리지를 태우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미래의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 2020년대,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데이터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테슬라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 보고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기업들과 비교하여 가치평가를 하기보다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및 이로 인한 부가가치를 꾸준히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가총액 1등을 넘볼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혁신을 거듭하고 남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도전의식이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움직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나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이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혁신 기업가가 이끄는 혁신 기업에 지분을 사서 모아가야 한다. 한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 증식을 넘어 회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레버리지를 태우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단순하지만 정답지에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항상 문제는 주가 변동에 의해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 뿐 변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주가 변동 시 멘토를 꽉 부여잡고 투자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성 주주가 되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에서는 테슬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상승했다가 다시 많이 떨어졌을 때가 기회였는데 지금은 또다시 많이 올라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 저자의 말처럼 테슬라는 혁신 기업가가 이끄는 기업이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루지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